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오늘 청명이자 식목일입니다. 겨울철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에 도시의 매연까지 견뎌내고 예쁜 꽃을 피워내는 나무를 보면 그 생명력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우리도 이 나무들처럼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예쁜 꽃을 피워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강원 영동에서 전해드립니다. 산에서 직접 캔 나물로 만든 건강한 산채 정식과 달래장을 얹은 꼬막찜까지 입안에서 감도는 건강한 봄의 밥상 지금 만나봅니다. 3월도 중순을 지나면서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계절엔 제철 음식이 최고죠. 오늘은 봄 기운을 가득 담은 건강밥상을 저와 함께 맛보러 가시죠.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한 요즘, 오늘은 봄 기운을 찾아 떠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장님. 네, 산나물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아, 예. 네, 잘 오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산나물로 그득한 주방. 저마다 다른 요리법으로 최고의 맛을 내놓, 가지런히 담아서 맛깔난 단장을 마치면 누가 봐도 신선하고 정갈한 나물 밥상이 순식간에 뚝딱 푸짐하게 한상 차려집니다. 돌솥밥은 목이 붓거나 열이 날 때 요긴하게 쓰이는 치자를 넣어 쫀득한 식감을 살렸는데요. 이야, 엄청난 한상이 제 눈앞에 있습니다. 아, 일단 지금 나물을 제가 나물이 진짜 굉장히 다양한데 이렇게 많은 나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순두부집을 하다가 이제 나물집으로 업종을 변경을 했는데 강릉에도 이런 산채 전문점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2005년도에 저희가 이제 개업을 했어요. 일단은 이쪽부터 나물을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요건 뭐예요? 네. 요거는 도둑치. 도둑치요? 네. 와, 처음 들어봐요. 요거는 고사리겠죠? 예, 예. 네.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미역치. 미역치요? 예. 치나물이 많다 그랬죠? 아, 네. 미역치. 그럼 요거는? 아, 요거는 참나물, 파란 참나물. 나물. 아. 표고버섯, 다래순, 새송이버섯. 아, 저희는, 저희가 그 전봉산, 그 인제 쪽에 있는 전봉산이라는 산의 나물을, 이 친한 묵나물 종류는 대부분 거기 나물을 사용해요. 다 강원도 산이에요. 강원도에서 나는 나물로 다 이렇게 채취해서 저희 집에 갖다 주면은 저희가 이제 그걸 보관했다가 이제 이렇게 음식으로 나오는 거. 전을 먼저 하나 드셔보세요. 네, 전을. 네, 요거 당귀 한 올, 느타리 한 올. 요거 한 올. 하나. 예. 요것도 한 올. 요것도 하나. 예. 그렇게 해서 싹 접어서 한번 드셔요. 아,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딱 드십니다. 사장님 추천 에피타이저 맛은? 전이 맛이 또 간장에 찍어 먹는 거하고는 또 색다를 겁니다. 다르네 진짜. 저는 향이 올라오네. 예. 그리고 이제 식사 이제 명이나물. 명이나물. 여기에다가 요 11가지. 네. 11가지 이거 다요? 예. 선생님이 아니 다 너무 커져 입에 안 들어가요. 하나씩 넣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르륵 말아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처음 느껴보는 맛일 겁니다. 고기 먹는 거. 고기 쌈 싸먹는 느낌인데. 이 한 쌈에, 뭐, 사실 나물을 이렇게 따로따로 먹을 일이 평소에는 없지만, 맛이 계속 맛과 향이 와서 부딪히네요, 진짜 계속. 자, 이제 나물 맛을 봤으니, 갓 지어내 고슬고슬한 치자밥에 한번 비벼볼까요? 자취생이 누리긴 쉽지 않은 호사 중의 호사. 와, 근데 진짜 확실히 자취하시는 분들, 저도 혼자 산 지 좀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자취하신 분들이 이런 걸 먹을 일이 없어요. 정말로 이 나물 반찬이 굉장히 귀한데, 와, 이 정도는 거의 뭐 호텔 뷔페 수준인데. 자취 내공 20년 차 펀디의 먹방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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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제철 음식 잘한다고 해서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아, 뭐. 네, 오늘 제가 먹어볼 제철 음식 어떤 걸까요? 아, 꼬마 벌기에서 나온 거. 꼬막이요? 예. 꼬막찜. 아, 찜으로 이제 저희가 찜 대접 먹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작전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꼬막의 고장, 벌교에서 공수해온 싱싱한 꼬막을 여러 번 깨끗하게 씻어주는데요. 이제 해산물의 비린내를 잡아줄 편백나무 찜기에 넣고 10분 남짓 삶아주면 누구나 먹기 좋은 탱글탱글한 식감으로 알맞게 잘 익습니다. 자, 어때요? 살이 제법 통통하죠? 우와! 세상에나 세상에나 제철 음식, 네, 와, 시작될 때 먹는 것도 제철 음식이지만 또 이 시기가 지나면 그 다음을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또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꼬막, 꼬막, 꼬막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부터 아, 꼬막을 먹으면서 한번 또 사장님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의 트렌드는 꼬막 하면 꼬막 비빔밥을 많이 떠올린단 말이죠. 그리고 과거에 어르신들은 꼬막에 간장, 양념간장을 이렇게 올려서 먹었던 게 이제 저희의 대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꼬막 요리를 하시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이제 통상 이렇게 꼬막이 까져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싱싱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제맛을 많이 잃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편백나무가 몸에 또 좋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편백나무에다가 꼬막을 쪄서 나가는 방법인데, 네. 이게 이제 꼬막의 그 순수한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편백나무 꼬막찜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맛있게 먹는 사장님만의 좀 뭐 어떤 방법? 뭐 비법 있을까요? 먼저 통상 이게 정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걸 그대로 뭐 장에다가 찍어 드신다든지, 장. 아니면은 뭐 초장에다 찍어 드신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자, 지금부터 주목하세요. 드디어 비법이 공개됩니다. 오. 달래장에다가 찍어 가지고. 캬, 이렇게 먹는 거구나. 근데 보통은 왜 우리가 막 할 때는 양념간장 진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양념간장을 안 하시고 달래장을 한 또 이유가 있을까요? 달래장을 만들 때게, 네. 거기에 맞는 아예 양념을 첨부를 시켜가지고 이제 조제를 해놓은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또 두 분이랑 또 얘기를 나눴으니까 저는 또 이 꼬막을 한번 앞에 있으니까 한번 제가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일단 다시 한번 본격 먹방 타임. 맛있게 먹는 게 제일 쉬웠어요. 진짜 한 100개는 먹을 수, 100개는 그냥 먹겠다 이거. 와. 아, 지금 또 달래장을 올려서 달래를 하나 다 큼지막한 거 올렸습니다. 야, 이건 또 얼마나 맛있을지. 전라도식 달래장이 신의 한 수인데요. 야, 와, 달래향이 어마어마하네. 와, 기가 막히네. 나 이거 진짜 무한대로 먹겠다 이러다가. 이제 봄인데 다이어트는 정말 안 할 생각이에요? 오, 달래장을 넣으셨네. 이쯤 되면 워크홀릭. 아니죠. 펀디가 개척한 새로운 분야. 바로 먹방 훌릭입니다. 싱그러운 봄 향기를 담은 산채 정식과 바다향 가득한 꼬막 요리까지. 여러분도 제철 음식으로 봄 기운을 충전해 보세요.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묘목 심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로 썰렁했던 묘목 시장도 기지개를 펴는데요.
여기는 묘목이 없는 묘목이 없이 다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묘목도 많고요. 시세가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묘목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경북 경산. 봄철 대목을 맞아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맘때 경산 묘목단지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한 팀은 이쪽으로 가시고 두 분이 이쪽으로 가시고 두 분이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 지난 2월부터 대대적인 묘목 캐기에 나섰다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2년 동안 정성대로 키운 이 나무를 지금 굴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굴치해서 우리 농민들이 주문한 전국적으로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묘목에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캐내는 것이 이 작업의 핵심. 여기에 동원된 구원투수의 실력을 보아하니 괜한 걱정이 앞섰던 것 같네요. 보통 이 포크레인 굴착기로 작업하면 많이 상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든 채바가지로 용이하게 파면 잘 파여집니다. 굴착기로 캐낸 묘목들은 흙을 잘 털어준 뒤 곧바로 분류 작업을 거칩니다. 10주씩 한 다발로 묶어 품종별로 구분 지어주는데 이 과정에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네요. 굴착기를 통해서 굴치한 묘목을 먼저 뿌리가 상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접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일자 형태로 묘목이 곱게 뻗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크기를 대자와 소자로 나누어서 대자 같은 경우에는 최상급 이제 우량 묘목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경산 묘목단지는 언제 처음 생긴 걸까요? 이 물음의 해답을 위해 3대째 묘목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태호 어르신네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이중 대목이 접 잘 됐지야. 그럼. 키가 높아.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묘목을 향한 열정만큼은 거뜬하다는데요. 내가 지금 88인데 한 50년 되지. 처음 이번 사람은 다 빼왔다. 그 사람 밑에 빼온 사람 밑에 내가 또 일로 했느니라 했는데 그때는 비닐로가 안 가고 지불가 가면서. 대학 졸업 후 번듯한 직장을 그만두고 2년 전부터 묘목 농사에 뛰어들었다는 손자 이광열 씨. 3대가 함께하는 경산 묘목단지의 미래는 아마도 밝지 않을까요? 제가 전공이 신문방송학인데요. 전공을 살려서 처음에 이제 지역에서 기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농업이 분명히 비전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제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랑 할아버지께서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시고 하셔서 제가 같이 합류해서 좀 더 큰 농사, 농업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잖아요. 농업이라는 게. 그런데 저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 아직 부족한 점 많은데 하나 잘 가르쳐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종묘산업특구로 지정된 경산. 이곳이 우리나라 최대 규모로 자리 잡기까지 그 역사는 무려 일제강점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경산 묘목은 약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묘목을 시작한 것은 뽕나무를 시작으로 이제 시작했으며 약 1960년대부터는 이제 과실수, 유실수 위주로 이제 생산을 했습니다. 지금 재배 면적은 약 450헥타르에 과수, 장미, 그다음 관상수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 농가는 한 680여 호 정도 되고 있고요. 연간 생산량은 약 3천만 주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무강변에 땅이 전 사질 양토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수량도 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묘목이 전국 어디 가도 참 품질이 좋고 튼튼한 묘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두 번째 궁금증, 묘목을 잘 심는 방법이 있다. 뿌리와 수형, 굵기 등 좋은 묘목을 고르는 것 못지않게 묘목을 올바르게 심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시청해주세요. 일단은 묘목의 뿌리 너비만큼의 땅을 파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묘목의 접목 테이프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기 전에 묘목 뿌리를 물에다가 2시간 또는 뭐 반나절 정도까지는 담궈 주셨다가 묘목을 심으시면 되는데 이때
묘목의 전목 부위까지 흙을 덮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묘목에서 잎이나 뿌리가 뻗진 않습니다. 하지만 날이 더 좋아지면은 바로 이제 묘목에서 잎과 뿌리가 뻗거든요. 지금 이제 심어주셔야지 또 묘목이 토양에서 충분히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묘목을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경산 묘목은 직거래나 온라인 택배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량이 아닌 소량으로 구매해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되었다 보니까 이 전목 기술자들도 그렇고 농가들이 우량 묘목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이제 인근에 경산 IC가 있으니까 여기 오시는데 접근성이 용이한 점도 한몫을 합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 맞이로 묘목단지엔 활기가 넘칩니다. 지금 많이 건조하잖아요, 날씨가. 네, 물만 충분히 여기 뿌리 쪽에다가 주시면 되시거든요. 네네. 그거 말고는 딱히.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가격 흥정도 가능합니다. 좋은 묘목을 고르기 위한 눈치 작전도 또 다른 볼거리죠. 네, 규모가 굉장히 크고 종류도 많고 상태도 굉장히 튼실하게 좋아 보입니다. 둘러봤는데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지금 세 군데인데 한 몇 군데 더 돌아보고 그래 가려고요. 경산 묘목단지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는 묘목이 있습니다. 가시가 많은 이 녀석의 정체 바로 장미인데요. 한 해 경산에서 생산하는 장미 묘목 수만 400만 주, 전국의 90%라고 합니다. 장미 접목해서 이제 농가들한테 공급하고 있어요. 나르사, 리바이벌, 아쿠아, 비탈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미 중에서도 진한 색감의 레드폴과 미니 장미가 요즘 대세라고 합니다. 미니 장미는요, 꽃도 예쁘지만 화분에 꽂아놔도 오래가요. 우리 집에서 한 꽂아보면은 한 15일에서 20일까지는 예쁘게 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화분용으로도 괜찮고 그러니까 찾는 것 같아요. 전국 대부분의 장미 묘목을 생산하는 곳이지만 피해가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이제는 삶의 가시가 되어버린 코로나19인데요. 코로나가 너무 오래 지속돼서 힘든 시기인데 장미꽃을 보면서 환하게 웃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전국 최대 묘목 생산지 경산 묘목과 함께 올 한 해의 행복을 심고 희망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번에는 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가 궁금해서 한국 여행을 왔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한국에 정착한 터키 요리사 오스칸, 그의 케밥 가게에서의 하루를 만나봅니다. 프랑스,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미식의 나라로 알려진 터키에서 온 오늘의 주인공. 맛있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곳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터키 이스탄불에 왔어요. 이름은 오스칸. 저는 오스칸의 아내, 한국 여자 강순희입니다. 전주의 한 대학교 앞, 지난해 말 문을 연 터키 음식 전문점입니다. 영업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곳의 대표 음식은 역시나 불에 구운 고기라는 의미를 가진 케밥입니다. 내가 터키 사람이요. 내가 이름은 오스칸. 한국에 와서 터키 레스토랑 오픈했어요. 터키에서 온 오스칸이 한국인 아내와 함께 꾸려가는 곳이죠. 한국에 터키 혼자 살아. 우리 와이프도 한국 사람, 나 아마도 약간 조금 좋은 생각해요. 청귤은 음식점의 생명, 그리고 출입문은 가게의 첫인상인데요. 요리를 하는 남편을 대신해 아내 순희 씨가 출입문을 닫고 또 닫습니다. 드디어 손님 맞을 준비가 끝났네요.
라이스? 어, 만들었어? 아, 라이스 만들어? 어, 빨리. 시간 없어, 지금. 아, 10시 오픈. 아, 오케이. 아내 숙희 씨는 한시가 급한데 이 노란 물은 다 뭔가요? 여기는 토끼 밥이야, 토끼 밥. 올리브 오일이세요? 네, 가늘해서 먹어요. 한국하고는 다르게 처음엔 이상했는데 계속 먹으니까 괜찮았어요. 맛있었어요. 쌀을 안 친 오죽하니 갑자기 외투를 챙겨 입는데요. 이거 사이즈하고 이거 사이즈 같이 사와. 이거 파는 가게가 있어. 비닐 가게. 아, 알겠습니다. 응, 알겠어. 이거 300개, 이거 300개. 아. 조심히 얼른 네. 갔다 와. 네. 시장에 온 오직한. 비닐봉지를 사기 전 먼저 할 일이 있다네요. 뭐? 여기는 양배추, 양파, 마늘. 음식의 맛을 좌우할 신선한 채소를 사러 온 건데요. 박스까지 열고 이리저리 꼼꼼하게 살핍니다. 주인장도 이제는 그러려니 한다고요. 기본을 고수하는 엄격함, 음식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가 좋을 때 음식 맛도 좋다는 게 요리에 대한 오스칸의 철학입니다. 이모가 잘해주나 봐요. 어, 이모는 어쩐 잘해. 젊은 사람인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이쁘고 착해갖고 잘할 것 같아요. 계속 아침에 가야 돼, 조금씩. 좋은 품질의 그 음식을 손님들한테 대접하기 위해서 직접 매일 가서 저희가 직접 떼와요. 이제 아내가 내준 미션을 해결할 차례인데요. 갑자기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어, 뻔뚝하게 안 보여. 어디예요?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보고 싶은 오직한. 네네네. 비닐 가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몰라요. 처음에 가고요. 우여곡절 끝에 상점에 도착했지만 저런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Not opening, closed. 아무래도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죠? 아마도 오늘 쉬는 시간 아니야? 그냥 오래요? 네, 가게 가야 돼. 주인공이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솜씨를 발휘하는데요. 오직하니 요리사가 되겠다는 다짐은 12살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에 아기처럼 계속 우리 흔님 가게 가서 왔다 갔다 나 생각해, 와우, 셰프는 온찬 굿이야, 굿 아이디어야. 스쿨 갔어, 스쿨 끝나서 레스토랑 갔어. 음식 스터디 많이 보여서 셰프 했어요. 요리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던 오스칸. 촉망받는 셰프였지만 많은 것을 뒤로하고 4년 전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평생 짝꿍 아내 순희 씨를 만났죠. 둘의 만남도 영화 같은데요. 공원에서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있었는데 휴대폰을 분실했거든요. 근데 제 휴대폰을 찾아줬어요. 그런 계기로 제가 너무 고마워서 밥 한 끼를 샀죠.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같이 조금 말 톨킹 있어요. 딱 스타트. 하나 둘 손님이 몰려오는 시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단품 드릴까요? 세트 드릴까요? 오직한 표 특별 양념 옷을 입고 노릇노릇 잘 구워진 고기. 여기에 터키식 특제 소스와 온갖 채소를 넣고 덜덜덜 말아주면 한국인 입맛에도 잘 맞는 케밥 완성입니다. 학생은 약간 닭고기 많이 좋아요. 약간 학생 말고 조금 네네네 양고기 좋아요. 그 맛은 어떨까요? 더 말할 것도 없이 오직한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손님들. 음식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오직한은 보람을 느낍니다. 게다가 케밥 외에도 터키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알릴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집 처음 와봤는데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맛있어서 자주 올 것 같아요. 제가 케밥을 좋아하는데 뭐지? 진짜 다 돌아봤는데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맛 괜찮아. 맛있게 만들어 순이 먹었어. 순이면 약간 엄청 맛있어요. 힘들으면 생각 없어.
저희가 전주를 잘 몰라서 그 지나가는 분들을 붙잡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정보 파악을 하려고. 근데 하나같이 다들 내일인 것 마냥 되게 잘 알려주시고 친절하게 가르쳐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았어요. 이런 이유로 전주에 문을 열게 된 케밥집. 가게 곳곳엔 두 사람의 진심과 열정이 가득 배어 있습니다. 핸드메이드라 엄청 비싸요. 근데 어떻게든 이 등은 꼭 갖고 오고 싶었어요. 손정이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엄청 무거워요. 아이스크림은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한국 스타일 여기 아니야. 결국 직접 인테리어를 한 부부, 처음으로 부부싸움이라는 것도 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도와줄게. 오스칸 도와줄게. 엄청 무거워. 내가 오지 마. 안 돼. 혼자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같이 도와주려고 하면은 저리 가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앉아, 가만히 앉아있으래요.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여기 사랑이에요. I love you. She's... 식성, 성격, 문화, 많은 것이 달라 힘들지만 하나둘 알아가고 맞춰가는 재미도 있죠. 눈 비비면 안 돼요. 비비면 안 돼요. 깜빡깜빡 해야 된다. 피곤하면 눈이 많이 아파가지고. 오스칸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가게를 시작한 뒤로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도 쉼 없이 달렸으니 몸에 무리가 올 수밖에요. 힘들다. 맞아요. 쉬는 날 없으니까 힘들고 몸살나고. 근데 다른 가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쉬잖아. 다른 가게는 한국 가게는 맞아요. 여기는 한국 가게 아니야. 여기는 터키 레스토랑이야. 터키 케밥 음식 가게야. 계속 오픈 있어야 돼. 한 시간, 두 시간 브레이크타임 있으면 나중에 여기 고기는 맛 없어. 말라서 맛이 없어. 맞아. 기다려서 맛 없어요. 아, 이제서야 제대로 들었네요. 요리에 대한 남편의 진심을 알기에 아내 스키 씨는 다시 힘을 냅니다. 우즈 가끔 힘들 때 네. 내가 잘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많이 화나잖아. 아니요. 괜찮아요. 앞으로는 아니요. 더 잘 해주고 감싸줄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나도 I always thank you. 고마워요. 괜찮아요.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죠. 낯선 전주 땅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부부. 다소 힘들더라도 부부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서로를 믿으며 더욱 맛있는 일상을 만들어 갈 겁니다. 간판만 봐도 숯불구이 집이라는 걸 확실히 알겠네. 웨이팅이 심하대서 서둘러서 왔는데 역시 일찍 오길 잘했다. 뭘로 드릴까요? 된장 삼겹살 2인분 주세요. 처음에 오돌뼈만 전문점을 하다가 몇 집에서 삼겹살을 해가지고 저희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된장 삼겹살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된장 삼겹살? 된장 소스에 찍어 먹는 삼겹살인가? 맞네. 그럼 이게 비법 된장 소스?
들어서 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껍게 썰어서 육즙을 잡으려고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세팅되는 밑반찬들.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이 정도의 수고로움쯤이야. 이제 먹어볼까? 다양한 조합으로 먹다 보면 한 판이 순삭. 미세먼지로 칼칼했던 목이며 스트레스로 무거웠던 머리까지 말끔해지는 맛.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듣자 하니 이곳에 잔치국수만 먹으러 오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국수만 드시는 건 안 되고 저희가 후식으로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 양이지만 고명도 아낌없이 듬뿍 잘 먹겠습니다. 역시 손님 많은 곳은 다 이유가 있다니까. 이번엔 숯에 대응할 만한 화끈함, 연탄구이집을 찾았는데요. 아이, 귀여워. 여기도 맛집이네, 맛집이야. 저희 집 연탄은 연탄 테이블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연탄이 365일 꺼지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집은 연탄집이라서 젊은 사람들은 그 연탄에 대해 잘 모르시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연탄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와, 추억의 쫀득이! 저는 쫀득이 대신 삼겹살 2인분이요. 네, 저희는 껍데기가 있는 오겹살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쌈장을 제외한 모든 소스를 직접 만들고요. 백반집으로 착각할 정도로 다양한 밑반찬이 제공됩니다. 공기를 미리 식혀 말아. 아, 고기 왔다! 쫀득한 껍데기까지 잘 익은 오겹살. 연탄구이는 구울 때만큼이나 먹을 때도 스피드가 중요한 거 아시죠?
타기 전에 빨리빨리. 껍데기는 저희가 직접 삶아서 힙합 소스에 72시간 숙성시켜서 나가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야들야들하면서도 쫀쫀한 것 좀 봐. 어느 정도 배가 찼으니 후식을 좀 시켜볼까? 사장님, 누룽지 대짜로 하나 주세요. 누룽지 큰 거는 엄청 큰데 괜찮으시겠어요? 대체 얼마나 크길래 그러시지? 오늘 후식 메뉴도 왜 이래? 밑반찬이며 후식도 좋지만 이곳의 가장 좋은 메뉴는 연탄이라는 추억이 아닐까요? 저도 추억 배불리 먹고 갑니다. 만든 작은 기구가 만들어지는 곳. 이곳은 일명 대장간으로 불립니다. 품질은 칼이나 낫이나 열처리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새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대장일을 못해요. 이곳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신기하고 재미난 대장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충청북도 지도의 중심에 자리한 증평군. 이곳은 매월 1일과 6일 장이 열리고 있는 장뜰시장인데요. 물건을 팔거나 사러 온 장꾼들이 만나는 이곳을 지나 골목 한 켠을 따라가 보면 지금은 사라져가는 옛것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대장간이 나옵니다.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호미를 시작으로 다양한 새로 만든 물건이 가득한 신비로운 공간의 대장간. 저는 증평에서 대장일을 한 50여 년간 한 최용진입니다.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저 충주로다가. 그래 매형이 아주 최고의 기술자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을 좀 봐주다 보니까 버리도 괜찮고 재미도 있더라고. 힘은 들지만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배워가지고 일이 나온 거죠. 시장 안 좁은 골목에 자리를 지키고 앉은 대장간. 불어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 예. 오고 아 이제 뻗어. 야 뻗어서 그렇지 조금 오게 하려고 해. 장날을 맞아 오늘도 대장간을 찾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익숙한 듯 장비를 고치러 온 사람에서부터 지나다가 신기한 듯 슬쩍 구경 온 사람. 사장님. 각자의 사연으로 사람들은 대장간으로 모여듭니다. 반세기 동안 이곳에서 자리를 지킨 탓인지 오래돼 보이는데요. 제법 큰 규모에도 다양한 장비와 기구들이 발디딜 틈 없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대장간에 수시로 손님들과 동네 사람들이 드나들어 사랑방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곳은 대장장이 최용진 씨의 인생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죠. 전라남도에서 왔어요. 강진에서. 사람들한테 소문 듣고.
아니 칼이랑 낫이 네. 잘 들어요. 칼을 한번 가르면은 면을 칠 때 시간이 오래 가요. 많이 써. 낫도 그러고. 제 물건을 가져가셔서 손님들이 그 써보고 좋다고 칭찬할 때 아까도 보셨지만 먼데서 그분들 써보신 분들이요. 그래서 다시 찾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보람을 많이 느껴요. 품질은 칼이나 낫이나 열처리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새의 마음을 잊지 못하면 대장일을 못해요. 또 제가 일하면서도 보람을 느껴요. 제 나이에 일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 친구도 다 퇴직하고 전부 다 노는 사람이지만 저는 힘 있는 데까지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 뿌듯함이 있죠. 대장장이 최용진 씨는 수십 년간 쇠와 불을 벗삼아 달려왔습니다. 망치질이 요란할수록 훌륭한 연장이 탄생된다고 했던가요? 최고의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과 모루와 시간의 견딤이 필요하죠. 수많은 담금질과 매질 속에서 차갑고 단단한 철은 유연해지며 마침내 생활의 도구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대장간에서 만들어진 도구만 50여 종, 가짓수로는 만 점이 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호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요렇게 되면 여기 호미가 두 개 나오는 게 여기. 공장에서 뚝딱 찍어내는 공장형 호미가 아닌 최용진 씨가 두드리고 만드는 수제 호미.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두드리고 만들어지는 호미는 우리나라의 전통 농기구인데요. 지금은 해외에서도 외국인들이 인정하면서 대장간에서 호미를 수출하는 곳까지 생겨났죠. 최용진 씨의 대장간도 그중 한 곳이었습니다. 이 작은 농기구 하나를 만드는데도 대충이란 게 없습니다. 그래도 땀 흘리는 재미가 있어요. 일을 안 하면 근지러워. 심지어 명절날까지 문을 연다니까. 사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온도는 우리가 일할 때는 한 1500도. 세관 녹을 시간은 1300도에서 1400도가 되거든. 그렇게 한 1600도 요 정도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쇠가 끊어져 버려. 녹아서. 최용진 씨는 1995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국내 최초 대장간 부문 고유기능 전승자로 선정됐는데요. 화덕에 불을 피워 쇠를 달구고 담금질하는 전통 방식 그대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 창작한다는 게 엄청 어려워요. 이 소품 이런 것도 아이디어, 창작 아이디어거든. 이게 한 30여 년도 넘었어요. 지금도 이제 오시면은 뭐 또 이렇게 도매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좀 더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좀 그런 뭐도 있어요. 타격이 좀 있더라고. 증평 대장간은 옛 풍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농기구, 집게, 망치, 모루 등 장비들도 예전 것 그대로입니다. 아이고 이거는 지금 배웠던 사람들도 치우기 때문에 내가 안 거네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선. 그걸 어떻게 가르쳐. 이거 다 줘도 현찮은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옛날 같으면은 배울 사람들도 있지. 시골 면단위만 해도 한두 군데 세 군데까지는 있었어요. 제가 왔을 땐 여기 하나 둘 셋 네 군데 있었어. 저까지 다섯 군데. 뭐 연세 드셔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차츰차츰 못 써지다 보니까 저 혼자 남은 거죠. 발전도 많이 되고 이제 앞으로는 뭐 대장장이도 없어질 거야 아마. 또 그렇게 나가겠죠 뭐. 그와 수십 년을 함께한 화덕도 오랜 세월에 나이를 먹었습니다.
집게로 잡아 뜨거운 불구덩이에 쇠붙이를 녹이며 질리도록 두드렸을 손때 묻은 망치까지. 최용진 씨의 젊은 날이 이곳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개혁은 먼저 여태껏 해오던 거니까 뭐 건강이 있는 한 이 일에 손은 뗄 수 없겠죠. 그래서 건강이 있는 한 이 일을 계속 지켜나가야죠. 쇠망치 소리 벗삼았던 옛날 대장간 풍경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 기술과 추억, 오래된 향기도 언젠간 사라지겠죠. 동화책 속 공간 같은 대장간으로 놀러가 보시면 어떨까요? 반세기 동안 대장간을 지켜온 대장장이 최용진 장인. 대장장이는 쇠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